맛있지만 장어 삼겹살 철판볶음을 제대로 맛보려면 장어와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된다는데요. 맛이 어떨까요? 절로 엄지가 올라가는 맛인가 봅니다. 장어의 그 담백하고 쫄깃한 맛과 삼겹살의 이 고소한 맛에 어울림, 환상의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어보면 장어의 비린 맛도 없고 삼겹살의 그 누린내도 없으면서 서로 조합이 진짜 잘 맞아요. 바다 장어와 삼겹살의 이색적이면서도 맛있는 만남. 어떻게 성사된 걸까요? 제가 안도 섬에서 자랐는데요. 안도는 생선하고 해산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해산물하고 생선하고 같이 구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음식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장어와 삼겹살을 한 대 볶았는데도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요 바다장어. 싱싱함도 싱싱함이지만 바다장어가 민물장어에 비해서 지방 함량이 훨씬 적어 담백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서식하며 몸집을 키운 바다장어는 민물장어 못지않은 이 힘을 자랑해 사장님이 애를 먹는다는데요. 힘 좋은 바다장어 덕분에 첫 번째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도 실패.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데. 우와, 남해 바다에 잡아온 바다장어입니다. 우와. 이번에는 성공입니다. 펄떡펄떡 꿈 들꿈틀. 저 힘 좀 보세요. 힘이 얼마나 좋으면 사장님이 아직도 못 들 통해서 금방이라도 빠져나올 것 같은데요. 어이구, 장어가 왜 대표 양식인지 이해가 됩니다. 힘 좋은 바다장어를 주문 즉시 그 자리에서 잡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흐르는 물에 헹구면 장어 손질은 끝이 납니다. 곧이어 삼겹살을 꺼내는 사장님. 요요 삼겹살로 말할 것 같으면 신선한 국내산 통삼겹살로 사장님이 직접 썰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아, 좋다. 재료가 신선해야 같이 볶았을 때 잡내나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그럼요. 재료들이 준비되면 이번에는 비법 양념장을 만들 차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물엿과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후춧가루와 표고가루를 넣어준 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사장님. 이 노란 가루는 뭐죠? 울분 가루인데요. 장어가 혹시나 비린내 나고 돼지에서 잡내가 날까봐 이거 울분 가루를 쓰고 있습니다. 울분은 생강과의 식물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생선이나 육류의 잡내 제거에 도움을 준답니다. 동네 맛집의 비법이 바로 요 울근 가루였군요. 양념장의 마지막 재료인 울근 가루까지 넣고 모든 재료들이 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주고요. 보름 동안 숙성을 합니다. 보름이나. 숙성을 마친 양념장. 진한 색깔을 보아하니 맛이 제대로 든 것 같죠? 양념장이 완성되면 이제 바다장어와 삼겹살 그리고 각종 채소를 넣고 함께 볶는 일. 뜨거운 프라이팬 위를 이리저리 바쁘게 옮겨다니며 제대로 맛이 드는 장어 삼겹살 철판 볶음. 볶아지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사장님이 그 옛날 추억을 소환해 개발한 동네 맛집의 장어 삼겹살 철판 볶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손님들 많